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즈비 맛집, 제주에 있는 유채꿀, 그리고 뭐 브로콜리, 양배추 등등 제주의 유기농 채소들의 집을 내서 여러분 네. 드시기 편하게 만든 이즈비 맛집. 네, 많이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즙이죠, 주로? 양배추 양이 좀 많긴 하죠. 몸에 좋습니다. 양배추가 사실 그냥 생으로 먹으려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도 좋고 뭐 캐비지, 가베지는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즙으로 내서 드시면 그 영양은 그대로 네. 드시면서도 먹기도 편한 그런 상태 되겠죠. 어떤 분은 이 집 맛집에 이렇게 밥을 말아 드시기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밥을 말아 먹니 거기에? 안 된다는 법이 어딨죠? 네.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서티 님께서 외모 천재 정프로님, 개그 천재 정프로님, 질문 천재 정프로님 덕분에 늘 즐겁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라는 네. 글과 함께 6만 5천 원의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인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대치동 일타 강사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네, 우리 네.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정프로님.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두 분과 함께라 즐겁습니다. 네. 자, 최홍석 선임 매니저도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밤에 특히 금요일 밤에 우린 이렇게 매주 보고 있을까요?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과 함께 하는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이 또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즐겁습니다. 자, 중국 시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도 골고루 올랐네요. 네, 중국 시장 오늘 그래도 비교적 상승세가 조금 관찰된 하루였고 상해 본토 시장도 소폭 올랐고 홍콩 시장은 조금 많이 올라서 끝났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9포인트 정도 약 한 0.3% 정도 올라서 3,474포인트 끝났고 심천시장도 0.5% 정도 올라서 끝났고 홍콩 항셍지수는 1% 이상 올라서 320포인트 올라서 29,078포인트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홍콩 시장의 변동성이 중국 본토 시장 대비 약간 더 크다 보니까 이번 주 하락 국면도 조금 더 컸었고 반등 국면도 약간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관찰되고요. 오늘 중국의 본토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차트로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모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관찰되는 하루였고요. 그간의 조정 국면을 거치고 시장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이 일부 관찰됐는데 상해 본토 시장에서는 귀주 모태주가 오랜만에 2.6% 꽤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조미료 기업을 대표하는 해천미업도 4.4% 올라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에 대한 추세를 조금 기대하게 만든 그런 모습이 나온 하루였고 심천시장에도 전반적으로 강세 종목 많이 관찰된 하루였는데 가전을 대표하는 메이디그룹이 오늘 4.5% 많이 올라서 끝났고 메이디. 그리고 백주기업 중에 하나인 노주노교도 오늘 3.8% 올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지수보다는 상대 강세 관찰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2주 전 제가 도시 광산으로 소개해드린 거린메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오늘 2차전지 자회사 분할 상장
상장 이슈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2주간 꽤 많이 올라서 종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잊혀진지 자회사가 상한가였어요? 아니면 거린메이가 상한가? 거린메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네. 여긴 뭐 100% 지분인가요? 뭐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화학 같은 거네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회사니까 거기도. 네, 뭐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네.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 이미지가 있었는데 2차 전지 부분을 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업으로는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천미역 아니고 해천미업입니다. 네, 혹시 찾으실 때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상한 코멘트 감사하고요. 네, 중국 시장이 여전히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 혹은 불안의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투자의 과정을 보면 결국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 낮은 가격을 또 기회로 활용해서 낙관을 활용해서 기회를 갖게 되는데 지금의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과도한 낙관보다는 어느 정도 비관이 조금 많이 반영돼 있고 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매력이 관찰되는 기업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맞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조금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그래도 기회 영역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 부분 조금 좋게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 있죠? 네, 아까 좀 말씀드린 귀주모테주나 해천미역, 메이디나 노준호교 이런 기업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차트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이고 항서제약 같은 기업들도 가격적인 매력은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입니다. 매력이 높아졌다는 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항서제약? 네. 귀주모테주, 메이디나 아까 중국의 가전회사라고 하셨고 제일 커요? 맞습니다. 백색 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보통 냉장고 같은 가전들. 하이얼보다 더 큽니까? 하이얼 전자랑 영역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중국의 가전 산업을 볼 때 국내랑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보는 게 네. 중국 분들은 집을 꾸밀 때는 그 가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가전 새로 넣어야 되는데 네. 집에 에어컨 6대, TV 5대, 뭐 공기청정기 6대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가전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든요. 한 집 안에? 네, 한 집에. 한 집에 방마다 에어컨을 넣고 거실에 뭐 에어컨 두 개 세고 이런 식으로 가전을 구매량이 굉장히 많은 중국이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인테리어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가전이 분야마다 강자들이 있는데 TV는 하이얼전자, 뭐 냉장고는 메이디, 그리고 뭐 또 주방 가구는 주방 가구 브랜드 그렇게 각각의 영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도 뭐 냉장고는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모르는구나. 이코노 냉장고라고. 이코노 텔레비전. 삼성. 아니면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 뭐 대한전선을 몰라요? 아 대한전선은 전선 회사겠지 왜 냉장고 만들어? 하얗게 하얗게 새하얗게 대한전선 무지개 세탁기 모르는구나. 아니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뭐 알고 보니 지금 저 70대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한일 자동 펌프는 알아요? 한일 자동 펌프는 알죠. 그건 아니구나. 그 바로 전이었어요. 네. 물 걱정을 마세요. 한일 자동 펌프 서수남 마청일 아닙니까? 네. 아 신일인가? 소나마 전일은? 한일 맞죠? 한일이에요, 한일. 네. 네. 해천미업은 조미료 회사예요? 네. 중국에서 원래는 간장 비즈니스로 중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 간장을 공급하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비즈니스를 약간 확장해서 다양한 조미료도 다루고 있고요. 특히나 간장에서 프리미엄급 간장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뉴스들을 좀 살펴볼 게 있나요? 네, 오늘도 중국 시장 관심 가져볼 만한 뉴스 몇 가지 준비했고 네.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안과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A안과라는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고요. 순이익이 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11% 올라서 마감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뉴스인 게 중국도 소비 여력이 커지고 소비가 점점 더 확장되는데 그 소비 패턴에서 특히나 건강관리 혹은 미용이라고 부를 만한 영역 쪽의 지출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대략 10,000불 초입에 들어가서 15,000불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이 구간이 되면 소비의 패턴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영역이고 최근 특히나 소비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보다는 네. 자신을 가꾸기 위한 소비들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희가 보통
뭐 미용이나 성형, 화장품 이런 영역이고 최근 화장품 영역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고 있고요. 특히나 의료 서비스 중에 성형 관련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건 국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게 중국 이런 영역에 사실 국내 기업들 많이 침투해 있거든요. 실리콘 뭐 이런 거, 보톡스. 맞습니다. 네. 뭐 미용용 실리콘 혹은 보톡스 이런 영역은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많은 기회 영역들이 관찰되고 있고 치과 치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중국 내 미용이나 이런 건강관리 지출이 늘어나는 건 중국과 국내 기업 공이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인 네. 것 같습니다. 실리콘은 정말 이제 구별이 안 가거든요. 안 가더군요. 실리콘은 네. 이제 아 실리콘으로 뭐 만든 건지 아닌 건지. 네, 그 저 어디 저 방문해서 이제 인터뷰 과정 중에 이렇게 좀 한번 측정을 좀 해봤는데 아 이건 이제 인간이 구별하기는 너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감사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즐거운 네, 근절 맞죠? 네. 네. 이어서 하나 더해서 중요한 뉴스가 전일 기후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오늘 아침 유진의 한병아 이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이지만 네네. 기후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조금 나오는 하루였고요. 그 미국에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다는 뉴스 나오고 거기에 뭐 EU와 중국까지 동참하는 모습 나오면서 올해 11월에 중요한 게 영국에서도 기후 협상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뭐 그린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 산업 같은 우리가 보통 그린 산업이라고 부른 영역은 더 성장에 가속화되고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슈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갖고 오셨군요. 네, 오늘은 증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미국이요? 맞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바이든 정부에서 새롭게 증세 카드 중에 하나를 발표했는데 우선 언론의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들에게 자본소득세율을 기존에 20%였는데 그걸 40%까지 증세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증세의 컨셉 자체는 알려져 있었지만 자본소득세율을 20%에서 단계적인 상향이 아니라 바로 40%까지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수준의 증세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많이 놀라고 안 좋은 영향이 조금 있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정부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진 상황이고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전략이 공격적인 재정 정책인데 그러면 어차피 증세는 예견된 이벤트였지만 그 증세의 재원이 법인세율의 상향 정도가 시장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개인에 대한 증세도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특히 자본이득세면 주식 투자 혹은 뭐 부동산 매매 차익 이런 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맞습니다. 지금 자본소득세는 사실 뭐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이든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부를 만한 영역의 모든 차익을 포괄하기 때문에 네. 뭐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그러게요. 네.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코로나의 과정에서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아시아 국가들이 됐던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큰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네. 그 큰 정부의 액션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됐는데 네. 그 수단은 결국은 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굉장히 좀 가파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증세 부분을 시장은 증세 리스크로 인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어떤 부정적인 트리거가 아닐까에 대한 긴장감도 일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네. 43%면 뭘로 돈 벌든 정부랑 반반 나누자는 뜻이에요. 결국은 네. 모든 사업을 정부랑 동업하는 거로 생각해라. 그런 뜻인데 네.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증세의 구간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10%, 15%, 20% 단계적인 상향이 아니라 네. 워낙 강한 수준의 상승이다 보니까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미국 시장이 워낙 건강하고 뭐 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개인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증시 입장에는 장기적인 부담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급하게 위쪽으로 돈이 싹 쏠리니까 그거 좀 다시 걷어다가 위아래로 같이 뿌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텍스 리스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증세가 일시적인 이슈나 미국만 이슈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뭐 네. 바이든 정부의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한 뉴스 자체는 어제 나온 거지만 최근에 증세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뉴스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4월 초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옐런 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G20 회의 전체에서 강하게 지지하는 결연한 채택될 정도였고 예. 네, 그리고 프랑스의 재무장관인 르메르 장관도 최근에 디지털세를 포함해서 OECD 국가들 모두 다 포괄적인 증세 합의안을 만들자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미국과 유럽 공이 증세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한 정부, 큰 정부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뭐 증세가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세금 낸 입장으로 가면 뭐 좋긴 좋은 건데 그래도 뭔가 투자 전략 같은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증세라는 이벤트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화되고 트렌드가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증세 상황을 하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증세 자체 이슈보다는 결국 큰 정부, 그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어디에 그것을 지출할 것인가 그리고 증세됐을 때 수혜를 본 섹터가 어딘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우선 큰 축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경우 증세를 통해서 지출할 계획을 발표를 한 계획이고 네? 큰 틀은 두 개 정도의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미 발표된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인 재정이 지출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섹터가 ESG라고 부르는 뭐 친환경 그린 산업과 그리고 사회 참여적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깨끗한 기업들의 자금은 재배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프라라고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뭐 철도 도로 깔고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흔히 뭐 도로나 철도, 통신망 같은 하드웨어를 떠올리는데 네. 그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망 같은 소프트웨어들에도 많은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린 산업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그리고 태양광 같은 뭐 그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넓게 수혜는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뭐 저 증세가 진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체로 증세 이렇게 막 추진해서 꼬꾸라진 정부가 많지 않나요? 이 다음 선거도 또 뭐 준비하고 이제 어차피 뭐 단임만 하겠다는 생각 설마 그렇진 않겠죠. 네. 자본이득세는 조금 좀 저항은 좀 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 때는 게 아니라서 아 소득세랑은 좀 다르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남의 주머니에서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반대.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건 뭐 미국의 정치계에서 또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인프라에는 그런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 말고도 이제 뭐 교육이나 보건 같은 그 소프트웨어 쪽에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인프라와 그린 산업에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고민해 본 부분은 과연 매크로 환경이나 이 세금 환경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 고민해 봐야 될 만한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고요. 오늘 제가 본 자료들 중에 조금 눈여겨 볼 만했던 건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네.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조금 보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워낙 다양한 ETF가 상장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모아놓은 ETF도 활발하게 거래된 ETF도 일부 있어서 하나 한두 개 정도 가져와 봤고요. 네. 뭐 IFRA 같은 기업, 그 ETF가 인프라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인데 미국 내 기업들을 한 150개 정도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뒀고요. 뭐 영역은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투자로 재정 지출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네. 게 또 묶여져 있는 기업 그 ETF고 그리고 ESG 트렌드가 가속화된다고 보면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ESG에 관련된 기업들을 묶어놓은 ESGU 같은 기업들도 ETF도 한 300개 정도의 기업을 묶어놔서 굉장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면서 최근에 ESG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의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네. 조금 현재 시장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ETF가 될 것 같습니다. 아, IFRA
같은 ETF도 있고 이건 이제 인프라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에 ESGU 같은 ETF는 이제 ESG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런 회사들이 직접 돈을 안 벌어도 이런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다는 투자자들의 생각만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 그러니까 오르는. 맞습니다. 지금도 좀 올라 있겠죠, 근데. 네, 뭐 IFRA나 ESG 같은 경우에 둘 다 차트는 굉장히 건강하고 네. IFR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하반기에 예정된 재정 정책에서 대략 뭐 3조 달러 수준의 지출이 결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분이 어느 정도 예정된 이벤트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섹터 자체가 10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좀 억제하면서 장기적인 트렌드를 조금 반영한 ETF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인프라 투자는 올해의 단기적 이슈는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지금 하드웨어나 통신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도로 이런 쪽은 뭐 어차피 많은 재정 수립이 필요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통신망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거 5G 그래서 6G로 바로 넘어간다는 어허, 선 넘지 마세요. 6G 얘기는 6G는 2180년인가 그때 시작할 겁니다. 예, 5G부터 완전 다 해야 됩니다 일단. 네, 최근 유입되는 뉴스를 보면 하반기에 미국의 통신 인프라 관련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예. 그때쯤 되면 아마 정프로님도 즐겁게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유럽이랑 미국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 오늘은 소폭 오랜만에 조금 밀리는 하루고요. 지금 유로 스탁스 기준으로 한 0.7% 정도 낙폭은 약간 큰 모습이고 그리고 독일 시장도 한 0.9% 정도 하락해서 뭐 유럽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0.7% 0.6% 정도 소폭 밀리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리고 네. 미국 선물도 같이 좀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다행히 선물 시장 기준으로 강보합 정도 관찰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한 0.1%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 S&P500은 한 0.07% 정도 지수 크게 오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일 변동성을 좀 흡수하고 오늘은 소폭 오르는 모습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오히려 투자하기 어렵죠, 사실은. 맞습니다. 고객분들 제가 만나는 현장에서 고객분들의 목소리도 최근에 투자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게 느껴진 건 사실 작년 시장이 너무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시장이 추세가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고요. 보통 과거에도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큰 위기 직후에 회복 구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게 되고 네. 그 다음은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패턴이었는데 네. 이번 위기 역시도 2020년 하반기에 상승폭이 워낙 드라마틱했고 올해가 되면서 상승이 조금 둔화되고 또 하반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드리고 있는 조언은 결국 이런 시장일수록 고객분들께 우량한 자산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량한 자산을 많이 모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결국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떤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나 혹은 막 강한 하락이 내려 예측 기반의 플레이를 하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을 낼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우량 자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 기업의 성장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이 반드시 좀 우월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 자산의 퀄리티가 정말 우량하다고 하면 사실 최고의 전략은 장기 보유해서 그 차익을 극대화시킨 전략이 가장 우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국내에서도 부동산 자산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은 결국은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 지역의 자산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사서 지금까지 장기 보유한 게 가장 차익이 컸거든요. 그런데 네. 주식 자산도 어느 정도 특히나 뭐 미국을 대표할 만한 우량한 기업들 그 산업의 경쟁력도 살아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고 하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좀 길게 가는 게 결국은 이기더라. 자주 좀 사고 팔아줘야 증권사는 도움되지 않습니까? 왜 팔지 말라고 하시죠?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계 뭐 증권사의 비즈니스는
매매의 빈도에 따라서 수익이 더 커지는 구조긴 하지만 하지만 그거 역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은 자산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서 볼륨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궁극적으로 더 커지는 비즈니스가 사실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네.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즉 암호화폐 쪽의 증시 아니 변동성이 그 변동성이 예를 들면 이러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이제 이러다가 고점 찍고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횡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게 주식 시장에 좀 나을까도 궁금하고 아니면 또 거기서 뭔가 생기는 이벤트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거기가 소강 상태가 되면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또 뭐 거기서 크래시가 생기면 주식시장도 위험한 건지. 예. 아마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증시에만 있고 관찰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때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암호화폐 시장의 볼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 혹은 전통적인 자산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도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정상적인 수준 내에서 상승폭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컸고 상승 랠리가 너무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부분이었고 시장의 유동성을 암호화폐가 흡수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을 터치하고 조금 단기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멈춰 있는데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양쪽 다 좋은 건 사실 변동성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나와준 게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형태에서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점점점 하락해 간다고 하면 증시 쪽이 더 상대 강세가 보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자금 유입되겠지만 또 전통 자산들이 그렇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돈 벌어서 주식 살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가 갖추기 위해서 일단 전제 조건은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안 좋고 전통적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게 과거의 위기들, 뭐 코로나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걸 제외한 10년 위기설의 주범들은 결국은 부채 위기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채 위기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그 돈들이 어딘가로 유입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유입된 돈이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그게 증발해버리면 버블이 꺼진다고 표현하고 그만큼 유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기준 2천조 원 이상의 거대한 시장인데 이 자산이 증발해버리면 결국은 반드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건 모든 자산, 부동산, 뭐 주식 자산, 기존의 전통적 자산에도 데미지를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위기로 격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성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승 아니면 안정적인 조정이 그나마 공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성부터 좀 줄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주식 시장을 위해서 생각하면 맞습니다. 변동성 크면 확실히 안 될 것 같긴 해. 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이 막 위든 아래든 이게 커지면 일단 거기 관심들이 막 쏠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혹시 내가 사고 싶어서 준비할래도 일단 그쪽 거래소에 돈을 좀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변동성이 크면은 확실히 그래서 요즘 상황은 뭐 주식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오늘까지도 별로 이렇게 썩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정책 당국들의 발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장이 그 나쁜 거 하는 거니까 그건 어른이 말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른이 말려야 된다 좀 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논란이 좀 있었고 미국에서도 루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그 자본이득세를 세율을 80%로 하겠 세율 80%는 이게 그냥 이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니까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암호화폐 시장의 자체의 볼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관련 뉴스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투자에 있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거의 유일하게 절대 법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평균 회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평균 회계라는 건 지나치게 좋은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힘든 시기가 오게 되고 또 힘든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좋은 시기가 오고 결국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논리인데 단기적인 가격 상승폭이 너무 드라마틱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다만 너무 지나친 하락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봇 아닙니다, 여러분. 아, 자꾸 이렇게 로봇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도 사람입니다. 미래 SS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인지 알아요. 있어요. 이루다 네. 같은 벌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벌리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때는 그래도 젊음을 많이 또 클럽에서 불태웠던 놀 줄 아는 우리 네. 최홍석 매니저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 잘 노는 분이 또 일도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치동 일타 강사 우리 대치 WM의 최홍석 매니저님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충전 다 하시고 네. 건전지 갈아 끼시고 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